자, 팩층 이들입니다. 알에서부터 3일 정도 지난 이들이고요. 이제 완전한 올챙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엄청나게 작아요. 진짜 작아요. 네, 꽤 바글바글하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실지렁이 뜯어먹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죽은 알들, 수정이 안된 알들 뜯어먹는 팩층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팩층이들은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후면 훨씬 더큰 연못으로 옮겨질 예정이고요.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풀장으로 옮겨줄 예정이고요. 자, 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고고싱! 자, 팩맨 올챙이 사육장입니다. 보시면은 물이 좀 뿌옇죠? 이게 오늘 환수해준 건데, 물이 뿌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스펀지화기들 보시면 잘못 설치되어 있죠? 이게 뻑뻑이가 풀장 벽에 안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자석형 거치대를 주문해놓은 상태야. 자석형 거치대로 벽에 고정을 해주면 제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뭐 물이 이렇게 뿌얘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팩챙이들. 네, 팩챙이들은 지금 4일에서 5일차. 이제 5일차 돼가고 있는 애들인데요. 진짜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자, 먹이로는 뭐 실지렁이랑, 실지렁이랑 장구벌레, 프리바이트, 육식어 전용 사료 이렇게 네 가지를 먹이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이거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을 규정 양에 맞춰서 네,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들이 좀 도태개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비타민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리가 뭐 하나가 안 나오거나 짧게 나오거나 이런 애들이요. 그런 걸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팩맨 올챙이 한번 손이랑 크기를 보여드릴까요? 어이씨, 빠르네. 이만한 크기입니다, 지금. 4일에서 5일. 네, 5일차 돼가고 있는 애들이고요. 애들 진짜 하루가 다르게 커요. 무섭게 자랍니다, 애들, 진짜로. 어우, 잡기도 힘들어, 애들. 보기보다 빨라요. 네.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으니까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한 1주일차 됐는데 애들의 지금 이들보단 뭐 1.5배까지도 더커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하루가 다르게 커요. 그래서 자고 이러면 왜 이렇게 빨리 컸지? 왜 이렇게 많이 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영상은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자, 영상 봐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양서류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새로운 생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감사합니다. 뿅!